깊은 밤, 순금 씨가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살금살금 들어오더니 순금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는데요. 그리고는 서랍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이 여자. 대체 뭘 찾나 했더니 아무래도 돈을 훔치려는 모양인데요. 하지만 기척도 못 느끼는 순금 씨.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다음 날. 다음에 신상 들어오면 또 연락 주세요. 뭐랍쇼. 훔친 돈으로 쇼핑을 한 모양인데요. 언니랑 빨리 가자. 진짜 이건 안 살 수가 없는 문제잖아. 진짜. 죄송해요. 지금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 만지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그럼. 혹시 확인해 보시고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시간 있으면 어떻게 커피라도 한 잔. 잡았다 이 도둑놈. 아니 이 사람은 지난밤 은희 씨가 돈을 훔쳤던 집주인 아닙니까? 왜 이러세요? 저 아세요? 아세요? 저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이 손부터 놓고 얘기하시죠. 이제는 하다하다 모른 체 하시겠다. 이리 와. 엄마! 네? 엄마라고요?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 진짜. 그걸 아는 게 이래. 이리 와. 그야말로 난장판인 이 가족에겐 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1년 후 그렇게 인연이 닿아 결혼까지 하게 된 은희 씨와 영준 씨.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여보, 오늘도 수고해? 응? 나 갔다 올게. 응. 어? 오늘도 가려고? 아니, 그 애기들은 보러 가야지. 금방 올게. 알았어. 야, 지훈이! 너 또 어디 가? 엄마가 알아서 뭐하게? 결혼을 해도 은희 씨는 여전히 철이 없군요.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지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시키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더니. 딸이 이름이 온데 사위라고 마음에 들 리 없겠지요. 순금 씨의 식당에서 일을 돕고 있는 영준 씨. 그런데 자꾸 장모 눈치를 살피는 것이 할 말이라도 있나 봅니다. 왜? 뭐 할 말 있나? 장모님, 제가 오늘 월급 날인데. 돈 받는 날은 귀신같이 기억하지. 걱정하지 마. 돈 계산 하나는 철저하니까. 짠순이 순금 씨, 사위 월급은 제때 챙겨주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확인한 영준 씨 표정이 어째 이상합니다. 장모님, 저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틀린 건 뭐가 틀려? 최저 시급쳐서 월 160. 근데 내 집에 살고 있으니까 월세 40 빼고 생활비도 30 빼야지. 그래도 이 지난달보다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겨울이니까 난방비 10만 원도 빼야잖아. 아이고, 아무리 처가살이 하는 사위라지만 순금 씨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 밤. 나왔어. 아, 저기 왔어? 아. 근데 이거 다 뭐야? 여기 뭐야? 우리 애기들. 희은이. 너 이거 다 무슨 돈으로 산 거야? 그 소방 설마 자네인가? 엄마! 엄마한테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사냐? 당연히 엄마 가게 카운터에서 가져왔지. 일로 와, 일로 와.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일로 와. 장모님 진정을 대신 혈압 하셔야죠, 혈압. 자네는 뭐 한 거야? 어? 자네라도 좀 말렸어야지. 죄송합니다. 왜 오빠한테 그래? 엄마가 이렇게 귀여운 거다. 너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철없는 딸 때문에 속 타는 순금 씨. 뭔 수라도 내려나 봅니다.
다음 날 승범 씨가 낯선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더라고요. 자녀분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럼 저희 또 언제 뵐 수 있을까요? 편한 시간에 연락 주세요. 설마 지난 밤 생각이 있다던 게 남자를 만나는 거였나요? 며칠 후 엄마 손금 씨의 속도 모르고 오늘도 은희 씨 쇼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인데 커플로 입으면 너무 예쁘겠지. 괜찮네. 저기야, 이거 근데 가격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다고요? 으흐, 또 사고 치는 건 아닌지 어째 불안합니다. 다음 날 오늘도 가게를 지키는 건 영준 씨군요. 소방. 네. 저 길 건너에서 붕어빵 팔더라. 가서 좀 사와. 아, 정훈이 붕어빵 좋아하셨죠? 제가 가서 금방 사오겠습니다. 네, 갔다 올게. 사위를 시험부름 보내나 싶더니 다급히 현금을 챙기는 순금 씨. 사위 몰래 뭘 하려는 걸까요? 아니, 주방엔 갑자기 왜요? 아, 은희 씨 몰래 비밀 금고를 만든 모양이군요. 그런데 순금 씨 반응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현금 대신 신문지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설마 또 은희 씨인가요? 잠시 후 순금 씨의 속도 모르고 한가롭게 쇼핑 중인 은희 씨. 지은이! 결국 폭발하고만 순금 씨. 이거 이러다 정말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요? 아, 엄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미쳤다. 그래, 미쳐! 미쳤어! 내가 자식이야, 웬수야? 어? 가게 리모델링 할 돈으로 혼란 같았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깟 돈 좀 쓸 수 있지? 그게 뭐라고 그러기 때문이지! 그래, 아, 그러지 말고. 야, 잘못했다고 빌어 좀.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 엄마 죽으면 어차피 그 돈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먼저 쓰기 그러게 되지야! 그래, 너 오늘 내가 그 버르장 머리 까지 싹 고쳐온다, 너. 너 이리 와. 참, 은희 씨,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군요. 씨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남편을 여인 씨는 딸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며 짠순이로 생활했는데요. 반면 어릴 때부터 자신이 원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던 딸 씨는 나이가 들수록 사치가 심해졌습니다. 엄마 씨는 딸 씨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면 좀 괜찮아질까 싶어 눈에 차지 않는 사위 와의 결혼도 승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지지 않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씨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화가 난 장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순금 씨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들고 온 영준 씨. 그런데 장모님, 장모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네? 순금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몸조차 가누기 힘들어 보입니다. 잠시 후 병원에 실려온 순금 씨. 이거 큰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검사 결과 급성 위경혈입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원인이신 것 같은데 연세도 있으시고 혈압도 있으니까 며칠 쉬시면서 정밀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씨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더니 결국 병까지 생기고 말았군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자네 같으면 괜찮겠나? 아무튼 자네 덕분에 살았네. 그래도 순금 씨는 속만 썩이는 딸보다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사위가 고마운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또 흘렀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팠던 엄마가 걱정된 걸까요?
웬일로 식당에 나와 있는 은희 씨. 그런데 뭔가 딴 생각이 있는 듯합니다.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아무리 그래도 땡전 한 푼 못 찾는다. 내가 뭐 어쨌다 그래? 그냥 본 거야, 그냥. 그럼 그렇죠. 여전히 속 탈릴 많은 순검 씨. 그런데 이때 뭔가를 봤는지 급히 밖으로 나가는데요. 동생! 요즘 통 보이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근데 모녀가 다정하게 어디 가? 아, 저희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근데 이건 뭐야? 뭐 어디서 할인이라도 한대? 아하, 새 식당이 문을 연 모양이군요. 언니, 우리 먼저 갈게요. 네, 순금 씨, 속 탈 일이 하나 더 생겼군요. 이거 참 걱정입니다. 다음 날 저녁. 퇴근하기 무섭게 영준 씨가 외출하는데요. 그건 또 뭐야? 요즘 통 방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홍보라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었어요. 아휴, 참 힘들게 일하고 와서 뭐 이런 것까지 하고 그래. 아휴, 저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쉬고 계세요. 역시 장모 걱정 덜어주는 건 사위 영준 씨뿐입니다. 한 달 후. 이대로 경쟁 식당에 손님 다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한 순금 씨. 리모델링을 결심하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근데 이거 진짜. 잠시 후 급하게 식당으로 달려온 순금 씨. 야, 태훈이! 아이고. 아씨, 엄마 미쳤어? 장모님 왜 이러세요? 미쳐도 너만 하겠냐? 내가 뭐 어쩌다고 이래? 이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유? 너 이거 좀 뭐야?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이 빠져나갔군요. 이제는 하다하다 통장에까지 손을 대? 통장에 손을 대긴 누가 대다 아니라고!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도둑을 키웠어. 아유, 여보, 아,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어. 어? 아, 진짜 오빠까지 왜 이래, 진짜! 돈 잃어버렸으면 경찰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가져갈려!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고서봐, 얼른 경찰서에 신고하게. 자식을 잡든 범인을 잡든 둘 중 하나겠지. 아니, 장모님 왜 이러세요? 부모 자식 간에 경찰이 웬 말이에요? 제발. 이러다 두 모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아, 나 진짜 엄마 꼴 보기 싫어. 은희 씨가 집에 있는 거 보니 다행히 순금 씨가 용서라도 해줬나 본데요. 그런데 고서봐, 네? 경찰에 확인해봤어? 어떻게 그냥 습관이 지나는데 깜깜무소식이야. 용서를 했던 게 아니었군요. 엄마, 진짜 독하다, 독해. 어이구, 아무리 독해도 너만 하겠니? 응? 고서봐, 빨리 경찰에 좀 확인 좀 해봐. 지금요? 빨리.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좀 풀릴까 했지만은 결국 장모의 서마에 신고를 하는 영준 씨. 며칠 후 한가한 저녁을 보내고 있는 영준 씨 부부. 그런데 예예예예 잡아갑니다. 경찰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은희 씨 왜 숨는 겁니까? 고영지 씨, 당신을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예? 예? 은희 씨가 아니라 영준 씨를 체포한다고요? 아니, 형사님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신 거예요? 아이고, 아, 왜 엄한 사람한테 그래요? 얘 최은희 잡아가라고요. 이봐요, 고영준 씨, 여기에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라니요? 밑도 끝도 없이 이건 또 무슨 소리랍니까? 아니, 이건 은행 CCTV에 찍힌 영준 씨 같은데요? 거액의 돈을 찾은 영준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간은 순금 씨가 병원에 입원했던 5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내 정신 좀 봐.
오늘 그 김신의 야채값 줘야 되는데 깜빡했다. 자네, 나도 따라와. 아유, 장모님. 요새는 휴대폰으로 계좌 이체하면 다 돼요. 난 늙은이라 그런 거 복잡한 거 못해. 그러지 말고 나 좀 따라와. 정성으로 자신을 간호하는 사위에게 마음을 열었던 순금 씨. 하지만 고영준의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통장 비밀번호였습니다. 그 후 장모의 통장을 호시탐탐 노렸던 고영준. 장모를 위해 전단지 돌리는 줄 알았더니 정작 뒤에서는 순금 씨 몰래 통장을 훔쳐 돈까지 찾아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영준은 왜 자신이 돈을 훔치고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까지 한 걸까요? CCTV에 찍힌 영상이 석 달 뒤면 지워진다고 생각했던 고영준.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3개월 후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 3년까지 CCTV 영상을 보관하는 은행도 있다는 걸 몰랐던 거지요. 고서봐,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 뭐야? 아니, 가족끼리 돈 좀 나눴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모님. 안 그래? 가족? 뒤통수 치는 게 가족이냐, 이 나쁜 놈아! 나 그만하시고 일단 서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아이고, 나요, 에? 그럽시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되레 큰 소리를 치는데요. 놓고 얘기해요, 좀. 아이, 참. 아, 간다고. 가... 아! 야이씨! 이거 풀어. 안 풀어? 아, 나 떳떳하다고! 당신들은 경찰 데리고 친족 상들해도 몰라? 어? 어차피 나는 그 처벌 안 받는다고요. 예? 뭐라고? 죄를 저질렀는데 벌을 안 받는다고? 그럼 내 돈은? 이건 또 무슨 얘기랍니까? 돈을 훔친 게 확실해 보이는데 벌을 받지 않는다니요? 사연은 다시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딸의 버릇을 고치겠다던 순금 씨가 낯선 남자를 만나고 오던 날인데요. 장모님, 그 남자 왜요? 누구긴 누구야. 내 재산 전부 줄 사람이지.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고 자식 농사도 일찌감치 그런 것 같아서 나 죽기 전에 내 재산 전부 기부 좀 하려고 그런다. 네? 재산을 몽땅 기부한다고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장모의 폭탄 발언에 고영준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나 쪽박차게 생겼다. 왜? 아니, 부잣집에 장가가서 팔짝팔짝 좋아하더니 무슨 일인데? 장모가 전 재산을 기부한단다. 아, 나 어쩌냐 이거? 어허, 고영준은 결혼 전부터 속내가 따로 있었나 보군요. 그런데 야, 유산 기다릴 게 뭐 있어. 네가 미리 좀 땡겨 쓰면 되지. 어차피 가족 간 일어난 돈 문제는 경찰도 어떻게 못해요. 너는 친족 상도라도 모르냐? 아, 뭐? 아, 그런 법도 있었어? 친족상 도례란 친족 간 횡령, 절도 등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형을 면제해주는 형법상의 특례를 말하는데요. 사실 씨는 처음부터 돈이 많아 보이는 씨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친족상 도례에 대해 알게 되고 장모와 사위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고영준의 악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거기 들어가봤자 소용없어. 어? 그럴 리 없는데? 엄마는 매번 숨기는데 숨긴단 말이야. 전에 슬쩍 보니까 가게 냉장고 위에 숨기는 것 같은데. 그래? 아내 은희 씨의 사치심을 부추겼던 고영준. 사실 장모가 돈이 없어진 것을 눈치챘을 때 모든 의심의 화살이 은희 씨를 향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철저히 두 모녀를 속여온 나쁜 남자 고영준의 악행은 정말 처벌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우, 내 돌아 어떡해. 엄마, 엄마 괜찮아? 어? 아이, 그러게.
자식들한테 좀 베풀고 살았어야죠. 에? 뭐요? 안 풀? 에? 아니, 풀어달라니까. 고영준 씨, 당신 뭔가 착각하나 본데. 당신은 절도죄야, 절도죄. 영사, 뭐해? 유치장 넣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들! 친족 상돌의 법상 사위도 가족인데 처벌을 받는다고요? 제 통장을 훔쳐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해 쓴 사위 씨는 가족의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은행의 돈을 훔친 것이었기 때문에 친족상 도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벌 받을 줄 알았으면 저도 안 그랬죠. 예? 저희 가족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가족? 자넨 거기서 콩밥 먹으면서 정신 좀 차려야 해. 가족이란 이름으로 거짓된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면 결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